따자하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민호입니다. 소후닷컴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. 네. 글쎄요, 파티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냥 너무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평범한, 좀 무난한 스타일의 여성분한테 끌릴 것 같아요. 음식은 일단 한국 하면 김치이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추천하고 싶고요. 그리고 쇼핑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.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담동, 네, 이런 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, 자주 지금 다른 분들은 이것저것 또 열심히 촬영 중이시고 또 콘서트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서로 연락들 하고 또 시간 나면 같이 밥도 먹고 네,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주로 아무래도 압구정이나 청담동 네, 그쪽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처음에 꽃보다 남자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야외 촬영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번 몰렸던 적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금 미둥절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는 만큼 책임감도 커진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게 힘을 얻어서 네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많은 대중들 앞에 서보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저를 가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으면서 네, 연기자의 길을 걸은 것 같아요. 믿음보다는 굉장히 좀 희망을 갖고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한 무명 시절이 3년 정도 있었었는데, 3년 동안 언젠가 큰 사랑 받을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아직 너무나 전체적으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, 한 가지만 딱 짚기는 힘든 것 같고요. 그냥 여러모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는 그런 배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비슷한 점은, 글쎄요, 워낙 이렇게 본받을 게 많으신 선배님이시라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얘기는 잘 못하겠고요. 그냥 저도 그렇게 좀 나이를 먹었었을 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또 후배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네, 그런 선배가 굉장히 되고 싶어요. 네. 자신감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그 사실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도 일단 취지가 내가 이제 작업한 작품에 노래를 싣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열심히 해주신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빨리 좋은 차기 작품으로 만나뵈야 될것 같아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작품이고요. 그 외에도 계속해서 광고라든지 또는 화보 이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찾아뵐 것 같습니다. 사실 딱 스타일을 정해놓고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밝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또꼭 남자 냄새 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꼭 해보고 싶고 굉장히 욕심이 나는 캐릭터들은 많은 것 같아요. 네, 중국 시청자 여러분, 네. 일단은 꽃보다 남자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조만간에 꼭 중국으로 찾아뵈서 직접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